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투자라든지 내 집 장만에 있어서는 실패 사례, 결국 뭐 완공 사례 정도로 봐야 되는 그런 사례가 되는 것 같은데요. 그냥 지역주택조합이라는 게 진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싼 값에 내 집 장만도 할 수 있고 아파트 분양 받을 수 있는데 역시나 뭐 사업이 지체가 된다든지 또 지연될 수 있는 리스크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러면은 참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잖아요. 그러면 지역주택조합에 가입을 하려고 한다. 그러면 이것은 좀 유의를 좀 해라 라고 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? 지역주택조합 사업이라고 해서 반드시 실패만 하는 건 아니라서 성공하는 사례도 있거든요. 네. 그래서 가입할 때 잘 보셔야 되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중요한 거는 토지 확보 비율이에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려면 사업 구역 내 95% 이상의 이제 토지를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. 그래야 이제 나머지 5%를 강제 매수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사업이 좀 진행이 된다고 보셔도 돼요. 그래서 뭐 이런 것들, 근데 이제 토지 확보 비율을 명확하게 이제 뭐 공개를 잘 안 하죠. 사실은 매매 계약서를 막 쌓아놓고 뭐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계약만 체결한 경우도 많아요. 예, 토지 확보 비율이랑은 좀 다르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잘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. 아, 그래서 이제 이미 토지 확보가 많이 이루어진 곳이라던가 아니면은 확보해야 하는 토지에 소유자가 이제 적은 경우, 뭐 이런 경우는 아무래도 사업이 빨리 가기는 하겠죠. 그리고 이제 제가 알기로는 사당동에 한 지역주택조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융사에서 여기 토지 작업을 다 해서 이제 수수료를 좀 붙여서 지역주택조합에 넘기는 방식으로 이제 사업을 하는 곳들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뭐 토지 확보가 다 됐으니까 사실 사업은 무조건 간다고 볼 수가 있겠죠. 이런 데들을. 그리고 이제 상도동 아까 이제 말씀드렸었는데 여기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성공한 사례가 좀 많았어요. 그래서 보니까 네. 토지 매입이 굉장히 잘 됐더라고요. 그래서 민간 시행사에서 이제 뭐 토지 매입을 웬만큼 해서 이제 진행을 하거나 뭐 이런 사례들이 많아서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토지 확보 비율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지금 결국 핵심은 토지 확보, 토지 매입이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토지 매입이 안 되고 사업이 뭐 지지부진하면 리스크라고 얘기했잖아요. 이런 리스크 때문에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된다면은 어떻게 뭐 지역 주택조합 가입한 사람들 뭐 어떻게 대응을 합니까? 그 주변 지인분들이라든지 사람들 대응 어떻게 하라고 뭐 전략을 해줘요? 하루 속히 탈퇴하시라고 말씀을 드리죠. 탈퇴가 쉽나요? 네. 어려워요. 탈퇴 네. 어렵고 네. 기본적으로 안 되게 되어 있지만 가능한 방법이 있습니다. 네. 네, 그렇고 이제 한번 가입하면 이게 동업계약이라 보시면 돼서 탈퇴 자체가 어렵죠. 왜냐하면 돈을 모아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하나둘씩 빠져버리면 사업 자체가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어쩔 수 없기는 없어요.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지금 내가 낸 돈을 돌려받을 수 없다고 해서 탈퇴를 안 하면 그러면 이제 앞으로 늘어나는 사업비도 내가 계속해서 부담해야 되는 거거든요. 그렇게 되면 손실이 계속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사업 자체가 아예 안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 하루빨리 탈퇴하시는 게 사실 손실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죠.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조합 임원이 어떤 이제 모 지역주택조합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게 사업비를 가지고 도망을 가서 이게 조합 자체가 없어요. 없는데 이제 그럼 이제 조합원들만 이제 그냥 그 덩그러니 남아있네? 뭐 그런 조합들도 있고 해산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그런 데들도 있고 그리고 한참이 지났는데 이제 몇 년이 지났는데도 조합 설립 인가가 안 된다던가 이게 조합 설립 인가는 사실 사업구역의 80% 그 토지 사용 승낙을 받고 15%만 확보하면 받을 수 있거든요. 근데 이게 15% 소유권도 확보를 못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라서 사실 사업이 좀 어려운 상황인 거죠. 이런 것들 고려하셨을 때 좀 사업이 안 갈 것 같다라고 하면 하루속히 좀 탈퇴를 하시는 걸 권해드리고 싶어요. 네. 저는 뭐 무슨 말인지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가입 관련돼서 신중한 판단을 할 것 같고 오늘 저는 여기까지 질문 듣고 뭐 시청자분들이 판단했으면 좋을 것 같네요. 네. 알겠습니다. 네, 수고하셨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네. 오늘은 2023년을 맞아서 이제 새롭게 바뀌는 부동산 정책도 살펴보고 또 내 집 마련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 가지 한번 뭐 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. 더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 주셔서 내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